와, 이게 조회수 100만이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아이폰 최고 혁신 애플케어 플러스가 저렴해졌다는 것. 아, 이거 큰일 났는데? 마지막 혁신이 사라졌어요. 영상 보시기 전에 갤럭시 S9 울트라 제일 큰 거, 갤럭시 워치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갤럭시 S24 울트라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그리고 맥북, 애플워치, 아이폰. 저희는 균형의 수호자로서 균형 있게 말씀드리되 다소 애플에 대한 비판적인 영상인 거 미리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매번 같은 구조, 같은 소재로만 아파트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브랜드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질 테고 구매 의향도 점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현재 애플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늘 유행처럼 나왔던 혁신 없음이 압도적임이라는 키워드의 부재와 맞물려서 많은 불만들을 국내외에서 밈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갤럭시와 애플 두 제품을 실사용 중인 균형의 수호자 입장에서 애플의 아이폰 16이 딥테크의 관점에서 정말로 별로인 이유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폰의 칩 성능은 압도적이라는 말 하나로 정리가 됐습니다. 머리가 가장 좋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마트폰인 거죠. 그런데 애플의 칩 경쟁 우위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퀄컴이라든가 엑시노스에 비해서 그 성능 우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인데, 싱글 코어 긱벤치 점수를 2019년부터 분석해보면 애플은 늘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점수 폭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멀티코어로 가면 확연히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과 퀄컴의 APU 칩 점수 차이를 러프하게 표시한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 애플과 퀄컴의 APU 점수 차는 정점을 찍은 뒤 최근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퀄컴이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해왔던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에서 초기에 A시리즈를 설계했던 연구자들이 애플에서 나와서 설립한 누비아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퀄컴이 2021년에 인수를 했어요. 당시 애플의 A시리즈 핵심 칩 엔지니어 3명이 퀄컴으로 갔으니 지금의 스냅드래곤의 성능 향상에 퀄컴의 적극적인 인수 합병과 핵심 엔지니어들의 이직 영향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겠죠. 실제로 퀄컴은 스냅드래곤 외에도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퀄컴 칩 대부분이 ARM에서 받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제는 퀄컴이 독자적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ARM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고요. 실제로 퀄컴은 누비아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 CPU인 오라이온이라는 칩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아키텍처는 아파트를 지을 때 집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하나, 베란다 하나인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바로 ARM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용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 이 구조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ARM의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반도체의 아키텍처는 아파트에서 방이 몇 개가 있고 어떤 식으로 배치되느냐와 같이 각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연결될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현재 애플의 시리즈는 아키텍처의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도 3나노라는 벽에 부딪혔는데요. 아이폰 16의 A18 프로에는 2세대 3나노 공정이 쓰였는데 TSMC의 N3 공정이 사용되었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N3 같은 경우에는 TSMC에서 나온 핀팩 기반의 3나노 공정으로 N3에 비해서 소모되는 파워는 약 30% 낮추고 퍼포먼스는 약 18% 향상시킨 공정이에요. N3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뭐 N3P라던가 N3X 같은 공정이 아니라 수율이 좋은 N3E를 썼다는 것은 TSMC 내부에서도 더 향상된 3나노 수율을 잡는 것에 애를 먹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3나노라는 공정의 벽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내년에 나올 아이폰 17에서야 N3P라던가 N3X로 제작된 반도체 칩이 탑재가 되게 되겠죠.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아키텍처가 정해지면 그 아키텍처에 맞는 반도체 칩을 제조를 해야 되는데요. 집의 설계도가 정해져야 집을 짓고 그 다음에야 집을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를 할지 고민을 합니다. 현재는 설계도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집을 짓고 인테리어를 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에 봉착한 겁니다. 물론 수백억 원을 들여서 마이크로 LED 수억 원짜리 TV를 놓고 수억 원짜리 오디오부터 시작해서 집을 으리으리하게 인테리어 할 수도 있겠지만 과학과 달리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트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또한 흥미로운 점은 현재 퀄컴과 애플의 공정 스텝을 러프하게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위로 가면 갈수록 더 상위의 공정이에요.
애플은 단연간 퀄컴과 삼성보다 더 상위에 있는 공정을 이용했고 이는 아이폰이 경쟁사들보다 더 앞설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퀄컴은 애플보다 반년 정도는 이전 공정을 쓰면서도 아이폰과 흡사한 성능을 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즉 애플의 AP는 과거에는 안드로이드 진영보다 압도적인 격차를 냈지만 이제는 안드로이드 진영과 유의미한 성능 차이를 체감하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퀄컴의 AP가 바로 뒤따라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말이죠. 압도적인 성능과 배터리 타임을 위해서 아이폰을 구입했다면 이제는 그럴 이유가 상쇄된 것과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 칩 너머의 최적화 이슈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반도체 칩에서 경쟁의 위를 잃고 있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초라한 AI 기술력이에요. 애플의 이번 발표를 보시고 10년 뒤를 내다본 겸손함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제게는 겸손함보다는 부족함으로 보였어요. 애플이 AI 기술력이 있었으면 한국은 언제 지원될지 기약도 없고 내년은 되어서야 일본어라던가 스페인어 등이 지원되고 올해 말에서야 영어가 지원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애플의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겸손함은 사실 애플에게 어울리는 키워드는 아니죠. 개인적으로 릴스랑 뭐 쇼츠를 보면서 애플 인텔리전스의 온디바이스 AI를 두고 대단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지? 싶었어요. 시리가 사진으로 뭐 검색해준다? 이거 구글 렌즈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갤럭시에서도 그냥 홈버튼 꾹 누르고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건데 이게 뭐가 대단한 거지?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물론 AI가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유행하지 않으며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제대로 집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갤럭시를 쓰면서 서클 툴 서치를 내가 얼마나 쓰나 생각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자주 안 써요. 아마 애플의 인텔리전스 역시 기능의 반의 반이라도 쓰는 사람이 많진 않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자면 애플은 AI에 있어 신중한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자면 AI에 있어 조금은 무능력한 게 되겠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로 보면 후자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것이 중론입니다. 물론 애플 연구진은 사용자 화면을 분석해서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AI를 구현하고자 했고 실제로 올해 봄에 GPT-4보다 화면을 더 잘 분석하는 AI를 아카이브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전주부님과 인터뷰를 한 것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애플의 제품은 베타 테스터가 되는 듯한 느낌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높죠. 애플의 AI 역시 높은 완성도로 나오겠지만 이미 있는 기술이라 신기하진 않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미 타사의 AI 성능은 저 멀리 가 있을 겁니다. AI는 지금 1년에도 몇 배씩 성장하고 있으니까 1분 1초가 경쟁력이거든요. 저는 애플이 AI를 안 했다기보다 못하지 않았나 감히 생각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 수년 동안 애플의 채용 정보를 추적을 해보니까 구글에서 인재들을 최소 36명 이상 빼와서 캐나다의 스타트업인 다윈 AI를 인수하기도 했으며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 GPT라고 불린 에이작스를 만들어서 사내 테스트를 해봤으나 경쟁사에 비해서 성능이 낮아 탑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할 수 있었지만 안 했다기보다 할 수 없었기에 못했다가 조금 더 적합해 보여요. 이렇게 AI 경쟁력에서 밀린 아이폰 16의 마지막 문제는 LLM 혁신의 부재입니다. 기술의 역사적인 변곡점을 돌이켜봅시다. 2000년대 다크 버블 이후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인터넷 시대를 열었고 2000년대 말쯤에 애플이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으며 2010년대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를 열었고 2020년대에 이르러서 오픈 AI가 AI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제국을 위협하는 다크호스들이 등장했고 제국은 다크호스들에게 무너졌습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잖아요?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혹자는 챗GPT 위에 시리가 얹혀가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타사의 시스템에 얹혀서 간다는 것은 돈이 없는 스타트업이 해야만 하고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스타트업에서는 라마라던가 GPT를 만들 돈이 없으니까 빅테크 LLM을 활용한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죠. 하지만 세계 1위의 행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금력이라고는 세계 최고인 애플이 스타트업도 개발해서 내놓는 LLM을 왜 개발하지 않고 협업을 합니까? 납득이 안 가지 않나요? 혹자는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어떻냐고 여쭤보시긴 합니다. 삼성전자 역시 LLM을 내놓지 않고 있고 요새 여러 위험 요소들이 많고 위기 상황이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LLM으로 초래될 고대역폭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 CXL이라던가 PIM, HBM에서 다음 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부 현업자들이라던가 지지부진한 주가 때문에 비판적인 분들은 또 삼성이 긍정적이라고?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MX와 파운드리, DX, DS 등 삼성의 다양한 조직들을 하나로 모시는 분들, 점조직처럼 흩어져 있는 본인의 부서에서만 바라보는 현업자분들께서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국내 반도체 전설인 카이스트 유해준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도 보실 수 있었듯이 아주 잘 하고 있죠. 빠르게 잘 하고 있고요. 사실은 삼성이 그런 식으로 시장을 자꾸 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열기만 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하고 뭔가 성과를 내도 실제로 뭐 그렇죠. 시장성이 있느냐, 얼마나 쓰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시간의 문제지. 항상 시장은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기술을 딱 내놓느냐 못 내놓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마 조만간 개화되면 크게 열리면 삼성이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AI나 반도체 업계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엄청난 규모의 기업들은 뭐 몇 년 사이에 이게 상황이 뒤엎이거나 이런 그게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인텔 같은 경우도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시장 내에서 많이 밀리고 있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막 성장을 더 많이 했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앞으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삼성전자는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님 때 마누라 이외에는 다 바꿔라 또는 항상 위기다 네. 뭐 이런 의식들을 불어넣어 주셨었어요. 네. 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또는 리스크 경영을 하면서 크게 만들었던 겁니다. 위기의식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자세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잘 돼야 우리나라 최대 그 세금 납부자인데 잘 돼야죠. 핸드폰 신제품 나올 때 여기 카메라랑 색깔 설명부터 한다면 걸려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폰 16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폰 16는 늘 그래왔듯이 잘 팔릴 거예요. 사전 예약도 지금 마감이 됐잖아요. 하지만 17에서도 18에서도 기술적인 부진이 반복된다면 늘 그래왔듯 1등이란 애플은 옛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무너졌던 모든 제국들이 그랬듯이요. 그 누구도 블랙베리와 노키아의 몰락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압도적인 성능 격차와 브랜드, 공고히 세워진 생태계가 바로 혁신이었고 작은 파도를 막아주는 공고한 성벽이었지만 AI라는 거대한 시대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온 이상 애플도 이제는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줄 때예요. 누군가는 애플 로고라는 로고 마케팅만으로 애플이 지금의 자리를 지켜왔다고 보기도 하시지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이라는 키워드가 애플 제품들에 공존했고 그것이 바로 혁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키워드가 희석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듯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폼팩터도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수년째 이 사각형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미 AI는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며 인간 박사를 뛰어넘는 수준의 추론 능력을 가졌는데 터치 중심의 사각형 스마트폰이 정말로 AI의 그릇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맞을까요? 아이언맨을 보더라도 토니 스타크는 집에 들어와서 헤이 자비스 하면서 음성으로 자비스 지어를 시작합니다. 언젠가 이 사각형의 그릇을 박살내 무언가가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의 오로라 기자가 매우 인상 깊은 말을 남겼죠. 귀에 꽂는 AI, 안경으로 쓴 AI 등 수많은 가능성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고 대부분은 실패하겠지만 그중 무언가는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던 아이폰 모먼트를 맞이할 것이다.